예, 535번부터는 X세제곱의 뿔마이의 화분의 성질. 이 유형 2번 있잖아, 우리 친구. 이게 학교 시험에 100% 출제돼요. 100%.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달달달 반복해서 암기해야 됩니다. 누구랑 함께? 선생님과 함께. 선생님 계셔서 반복시켜 드릴게요. 보겠습니다, 우리 친구. 4차 방정식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, 1 플러스부터 오메가 100승까지 총합을 간단히 나타낸 것. 그럼 우리 3차나 4차, 고차 방정식은 2차까지 다운시켜줘야 되지. 방법 뭐야? 인수분해 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. 보겠습니다. x의 4제곱, 마이너스 2x의 3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요. 2차까지 다운시켜주자. 조립제법 1, 마 2. 2차 없네. 0. 보시면라 개수의 총합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. 또는 뭐 상수항의 약수들을 이용한다고 했잖아. 그래, 안 그래, 친구? 그렇죠? 그럼 1을 내고 1, 마 1, 마 1, 마 1, 1. 그러면 보자. 더하면 0인데 뭐가 옆이지? 1 내려고 1. 1, 마 1, 마 1, 마 1. 그래서 마 1이지. 그래서 마 2. 그러면 마 2니까 0인데 좀 친구. 한번더 뭐가 있을까?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볼까? 1. 그러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그러면 2. 그러면 1. 안 나오지, 친구? 뭐가 잘못됐지, 우리 친구? 하나가 딱 나와야 할 텐데. 마이너스 2가 안 된가 봐. 안 되네. 뭐가 되죠, 친구? 마이너스 2가 될까? 마이너스 2, 1, 아 2, 아 3. 더하면 6, 이것도 안 되고. 2가 될까, 2? 2, 2면 1. 2니까 1. 2니까 1. 되네, 우리 친구. 2니까 0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그러면 x-1, x-2.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지. 그래, 안 그렇지, 친구? 그렇죠? 그럼 이놈의 해가 x는 1이고, 해가 x는 2는 실근이지.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잖아, 우리 친구. 오메가. 그래, 안 그렇지, 친구? 그럼 이게 허근을 가지겠죠? 판별식을 이용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갖잖아.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지. 그래, 안 그래? 됐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. 한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은 생방이죠.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지. 여기서 포인트 뭐라고 했어, 친구? 양을 뭘 구할 수 있다? 오메가 마이너스 1을. 그래, 안 그래, 친구?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,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. 오케이?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죠. 이게 포인트였어, 우리 친구. 됐나요, 우리 친구? 그러면 봐봐. 1, 1, 1. 개수가 실수인 개수니까 한 근이 오메가, 다른 근은 혈례근이죠. 오메가 바가 되지. 그래, 우리 친구. 그럼 두 근이 나왔다. 근과 개수가 함께. 두 근의 합은 9 오버 한데 마이너스 1. 두 근의 곱은 상수와 1이 되지. 근이 나오면 근과 개수가 함께 빡 떠올라야지.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하나, 오케이? 두식일, 석삼, 너구리 네 개를 적어야 돼. 물론 이것은 오메가 바에 되고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도 성립하지.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바 세제곱은 1이라는 것도 성립하겠죠? 한 근이 오메가만 다른 근은 오메가 바이니까. 이제 문제 보자. 1 플러스 오메가, 오메가 제곱 오메가 3, 오메가 4, 오메가 5, 오메가 6, 땡땡땡, 오메가 100까지. 그러면 3승마다 2이 나오니까 주기가 3이지. 그래, 안 그래, 친구? 해볼까? 여기 됐고, 1 플러스 오메가, 오메가 제곱, 오메가 3승 1이죠?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잖아. 오메가 남고,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이죠. 이렇게 반복되지. 3으로 나누면 2가 남잖아. 오메가 제곱이지. 그래, 안 그래, 친구?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.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, 친구가?
이 값이 0이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렇죠? 이놈이 몇 번 반복돼 우리 친구? 항이 몇 개요? 지금 1부터 100까지가 100개 있고 또 하나 있으니까 101개 있지.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몇 개지? 33개고 2개가 남죠. 하나, 둘. 2개가 남게 돼. 됐습니까 우리 친구?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친구. 이 과정을 달달달 연습해야 돼. 그래서 535번 항상 3주 뒤 항상 3번씩 오케이 묶어보세요. 규칙성이 있습니다. 예.